10월 첫째 주 주간 농사정보입니다. 작물은 벼이며 내용은 벼베기입니다. 벼 수확 시기는 지역에 따라, 품종에 따라, 모내기율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중부지방인 경기도 이천시에서 중만생종인 추청벼를 5월 중순에 모내기 했을 때 벼베기는 10월 상순 무렵입니다. 이천시에서 가장 많이 재배하는 추청벼의 경우 8월 15일에 이삭이 패는데요. 이 이후의 적산온도를 보면 53일째인 10월 7일에 1100도와 가까운 1107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천시에서 추청벼를 재배하는 경우 벼베기는 10월 7일 전후가 알맞습니다. 2020년인 올해의 경우 이천시에서 추청벼를 5월 15일에 모내기 했다면 출수기는 8월 18일 전후였습니다. 출수기는 한 논에서 벼 이삭이 50%가량 나온 때입니다. 평년이라면 8월 15일경인데 올해는 장마가 길고 일조량이 부족하여 출수일이 평년보다 3일가량 늦었습니다. 벼베기는 이삭이 나온 후 55일경에 하는 것이 알맞은데 올해는 10월 12일 즈음입니다. 벼 수확 시기를 결정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온도인데 벼 이삭이 팬 후 벼베기까지의 적산온도입니다. 적산온도란 해당 기간의 일일 평균 기온을 더한 값입니다. 어제가 20도고 오늘도 20도고 내일도 20도이면 이 3일간의 적산온도는 60도가 되는 것입니다. 벼 이삭이 팬 후부터 수확기까지의 적산온도는 중부 평야지는 1100도 가량이고 호남 평야지는 1200도 가량입니다. 이 기간은 조생종은 50일이고 중만생종은 58일입니다. 조생종은 중만생종보다 적산온도는 높은데 이상하게도 등수기간은 더 짧습니다. 그 이유는 조생종은 일찍 이삭이 나와서 온도가 높은 한여름에 여물고 중만생종은 늦게 이삭이 나와서 온도가 낮은 가을에 여물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재배하는 대부분의 벼 품종은 국립종자원에서 공급하는 정부 보급종입니다. 벼를 조만성으로 분류할 때 조생종, 중생종, 중만생종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중만생종을 가장 많이 재배합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와 충북은 추청, 강원도와 충남은 삼광, 전북과 전남은 신동진, 경북은 일품, 경남은 영호진미를 가장 많이 재배합니다. 추청은 쌀 외관이 양호하며 재배 적지는 중부 평야지 및 남부 중산간지입니다. 삼광은 밭맛이 양호하며 재배 적지는 중부 평야지, 남부 중간지, 영남 내륙 평야지입니다. 신동지는 중대립종이며 재배 적지는 충남 이남 내륙 평야지입니다. 영호진미는 밭맛이 매우 양호하며 재배 적응 지역은 남부 평야지입니다. 이들 중만생종은 8월 15일에서 20일경 이삭이 나오며 수확 시기는 58일 후인 10월 10일부터 15일 즈음이 알맞습니다. 외형상 벼 수확 시기를 가늠하는 방법은 벼 이삭의 벼알이 90% 익어서 황금빛으로 변했을 때입니다. 벼 수확 시기가 너무 이른 경우에는 청미와 미숙잎이 많아지고 수분 함량이 높아져 싸라기가 많이 생기며 생탈곡의 경우 동알미가 증가합니다. 수확 시기가 너무 늦은 경우에는 미강층이 두꺼워지고 색택이 나쁘며 미질이 떨어지고 동알미가 많이 생깁니다. 벼를 너무 일찍 수확하거나 늦게 수확할 때 동알미가 증가하는데 동알미는 금간 쌀을 말합니다.
급격한 건조로 인해 쌀 내부에 수분 불균형이 생기면 쌀 알에 금이 생기며 이 동알미는 도점을 할 때 쌀애기가 되어 쌀의 품질을 떨어뜨립니다. 벼를 수확할 때 콤바인 작업 속도가 과도하게 빠르면 탈곡통에 투입되는 벼의 양이 많아져서 회전수가 올라가 벼알이 깨지는 등 쌀의 품질이 떨어집니다. 콤바인의 적당한 탈곡통 회전수는 1분에 500회전입니다. 콤바인 기종별 표준 작업 속도를 따르시길 바랍니다. 권장하는 규정 작업 속도는 초당 1.4m입니다. 고속으로 작업을 하게 되면 벼알이 밖으로 튀어나가 손실이 발생하는데 공립 손실 비율은 1.5% 이하로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실험 결과 주행 속도를 초당 1.68m에서 0.85m로 변경했을 때 벼 손실 비율이 1.8%에서 0.96%로 감소했습니다. 논 토양의 땅심을 높이기 위해서 콤바인으로 벼를 수확할 때 벼집을 3-4등분하여 논바닥에 깐 후 가을에 깊이 가리를 실시합니다. 가을에는 일교차가 심해서 안개가 자주 끼고 이슬이 내리는데요. 벼 수확 작업은 이슬이 마른 후에 해야 합니다. 논에서 수확한 물벼의 수분 함량은 20에서 25% 정도이며 수분 함량과 온도가 높을수록 호흡이 증가하여 쌀이 변질될 우려가 있으므로 쌀 수분 함량은 16%에 가깝게 말린 후 보관해야 합니다. 벼의 수분 함량이 26% 이상인 경우 변질이 빨라지므로 4-5시간 이내에 건조 작업을 실시해야 합니다. 벼 건조 시 건조 공기의 송풍량이 많을수록 건조 온도가 높을수록 습도가 낮을수록 건조 시간은 줄일 수 있지만 이러한 처리 조건이 지나칠 경우에는 동알미가 많이 발생하여 쌀의 품질이 떨어지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벼를 고온으로 건조하면 단백질이 응고되고 전분이 노화되어 밥맛이 떨어지고 생명력이 상실되어 종자의 발아력이 낮아지므로 적정 온도로 건조하시길 바랍니다. 건조 시의 알맞은 열풍 온도는 45에서 50도입니다. 벼 품종은 아직 일본 품종을 많이 재배하고 있는데요. 전국적으로 국내 육성 품종을 재배하는 움직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식량작물팀장으로 있을 때 진행했던 2000벼 품종 국산화가 이제 현실적으로 이루어져 뿌듯합니다. 2016년 국립식량과학원과 업무협약을 통해 향후 2000벼로 재배할 품종을 공동으로 선발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었는데요. 2017년에 조생종으로 수원 588호를, 중생종으로 수원 600호를 선정했고 2000시민을 대상으로 품종명을 공모하여 수원 588호는 헤들로, 수원 600호는 알찬미로 품종 등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헤들과 알찬미가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이천시에서 헤들을 수확하는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국내 쌀 브랜드 인지도 1위인 임금님표 이천쌀은 이천지역 논면적의 95%에서 재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기준 품종의 99%는 일본 품종인 아키바레, 고시이카리, 히토메보레로 명성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2016년부터 이천시와 농촌진흥청, 농협 등은 공동으로 품종 연구를 시작해 헤들과 알찬미라는 품종을 개발했습니다. 시는 지난해 131헥타르에서 헤들 품종을 시범 생산에 판매했고 소비자들로부터 밥맛이 좋다는 호평을 들었습니다. 또 농가로부터도 병충해에 강하고 벼 쓰러짐 피해도 적은 품종이라는 반응을 얻었습니다. 일본 품종의 벼를 국내 품종으로 대체하는 것은 벼농사 분야의 독립운동입니다. 이천시의 경우 2020년부터 일부 생산을 시작하여 2022년에는 전체를 국내 육성 품종으로 대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벼 수확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